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골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소개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잘 것,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담배를 끊을 것, 또한 코막힘 질환의 치료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근육을 이완시키는 수면제와 진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방해하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